지난 에피소드의 연 속에서 이제 ABC 암호화폐의 정리예요. 이게 아마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강좌 녹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추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을 각국의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네, 이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지금의 달러 위주에서 향후 다국화 형식으로, 그죠? 다양한 통화를 각국의 경제, 세계 경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각국의 화폐, 국제 화폐로서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의 외환 보유고의 운용 주체는 국가잖아요. 정부죠. 정부를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 기관도 외환 보유고로 운용하는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80억 인구 각자의 외환 보유고로 운용하는 형식이 되겠죠? 거기다가 외환뿐만 아니라 자산을 포함해 보자는 겁니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등등,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등등이죠. 등등을 포함하는 외환 보유고를 자산 보유고로 한번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죠. 그죠? 일단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개인의 외환 보유고로 전환하고 외환을 자산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국가를 개인으로, 국제 화폐를 자산으로 확장한 것. 그게 ABC입니다. 간단하죠. 그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대로의 어떤 ABC를 가지게 될 것이고, USD도 있고, 또 인걱정대로의 어떤 각자의 자산 보유고로 운용하는 거예요. 성춘향은 성춘향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ABC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80억 인구가 80억 종의 ABC를 발행하는 거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국은 한국 ABC, 중국은 중국 ABC, 일본은 일본 ABC를 발행하는 상황, 그런 것을 상정했는데, 그 상근은 더 나아가서 모든 개인과 모든 단체와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이 각자의 ABC를 발행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각자의 데이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갱신할 것인가라는 거. 예를 들어서 BTS 정국이 성춘향에게 USD 미국 달러 10달러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두 사람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80억 인구가 동시에 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80억 인구와 뭐또 수천만 개의 기업과 또 기업 기관들과 이러한 막대한 데이터들을 동기화시킬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0억 명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면 80억 명이 각자가 다른 80억 명의 장부를 각자가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방법,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장부를 공유할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1번 문제죠. 그리고 데이터의 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춘향이 USD를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KRW는 500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참을 입증하는 방식은 첫 번째, 누군가가 입증하는 기관이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 방식이죠. 은행 방식. 그렇지 않고 장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방식이죠. 근데 장부를 공유하는 방식, 이건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보장하는 방식이 이제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장부를 공유할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공유할 별도의 메커니즘. 별도의 메커니즘. 매가 이매가 맞나요? 이매가 맞나요? 헷갈린다. 이것이 오픈엣입니다. 오픈엣이에요. 오픈에시의 용도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국이 자기가 USD가 만 달러가 있는데 그중에서 5천 달러를 KRW로 바꾸고 싶다. 혹은 주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꾸고 싶다. 혹은 한국 국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방식은 증권거래소나 은행을 이용하는 거죠. 증권거래소나 은행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자산을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꿀 때 은행에 가서 바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기관의 개입 없이 자산 간의 전환, 전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자 결제수단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가치의 축적수단으로서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ABC, 그죠? 이 ABC들은 어떤 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고 어떨 때 가치의 축적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도 그에 대한 문제, 어떤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장부에다가 USD 얼마 이렇게 적으면 간단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항목이 나중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늘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 항목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항목이 늘어난 것을 어떤 하나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80억 인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화된 양식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저러한 문제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각 뭐 당장 떠올린 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가지가 쭉 나열됐는데 실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수백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의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ABC 백스민, ABC 화이트페이퍼와 그래 ABC 프로토콜과 등등 몇 가지 적혀 있어요.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일련의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예시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딩을 해 나가다 보면은 코딩하면 계속해서 내용은 수정돼 나갈 거예요. 수정돼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파이썬으로 먼저 코딩합니다. 파이썬과 그리고 JS와 TS로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엘릭스로 할 거예요. 엘릭스로 할 것이고 엘릭스 피닉스 조합이죠. 피닉스 조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스트로 할 겁니다. 러스트와 왓슨도 같이 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써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죠. 여러 가지 가능한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난 며칠간 몇 개의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그 올린 내용은 바로 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